지난 10일에 발생한 일본 도후쿠 대지진의 여파가 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한 일본 미야기현 해안 지역에 오늘 약 2,000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은 어떤지 현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정 일본 뉴스 전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민정 기자. 예, 안녕하세요. JP뉴스 안민정 기자입니다. 예, 지금 어디에 예.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도쿄에 있는데요. 예, 그 지진이... 예, 도쿄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도쿄는 오늘부터 예, 제한 송전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혼잡이 발생을 했고 지금 예, 석유가 지금 자동차에 넣을 석유가 없어서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예. 여전히 사재기가 극심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예, 편입니다. 그 지진 났을 때 그때 그 현장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진이 났을 때 저는 도쿄에 있어서 그때 강도가 5 약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저 멀리서 이제 파도가 밀려오는 식으로 그런 진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도쿄나 뭐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지진은 여러 번 겪어서 또 그러려니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진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색이 다 떨어지고 네. 이제 막 예, 전등이 흔들리고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다. 그래서 곧바로 텔레비전을 켰더니 막 지진 속보가 막 나오고 있는데 네. 막 진도 7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게 너무 심각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 이게 큰일 났구나라는 거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는 계셨던 거죠? 예예. 예. 아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사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 궁금한 것이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질서 의식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네네. 뭐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아, 왜 네, 정말 국민성이 대단하다는 건 여러 면에서 느끼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뭐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새치기를 한다거나 이 집에 갈 때도 지금 전철이 거의 없어서 네. 많이 막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뛰어들기를 하거나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아. 예, 그리고 이 지진이 났을 당시에도 네. 보통은 뭐 물건 내려놓고 계산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저희 가게에 예, 예. 가서 예, 물어보면은 거의 다 계산 다 하시고 물건을 놓고 가시고 이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 정도로 예, 정말 이 질서의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2천여 구의 시신이 뭐 미야기현 해안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또 뭐 이 지역에서 만 명의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이 추가로 이제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재 주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당연히 뭐 가족이나 뭐 지인들이 다들 돌아가신 거니까요. 예. 상당히 뭐 마음 아프시고 놀라시기도 하셨을 텐데 또 근데 뭐 이미 뭐 며칠 전부터 1만 명 이상 미야기 그쪽에서만 이제 1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 뭐 발표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일본에서는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 또 72시간 정도가 이 한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72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좀 사실이거든요. 아. 예, 그렇지만 예.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재난민 찾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종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네.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놀랐을 것 같고요. 또 피폭 공포와 관련해서 좀 확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2호기 폭발 가능성이 나오면서요. 네. 너무 긴장이 지금 팽팽한 상태거든요. 네.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건 너무 심각한 사태까지 왔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네. 후쿠시마 그쪽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다들 어딘가로 지금 떠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 후쿠시마 근처에 사는 근처에 있는 현이나 뭐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공포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지진 나흘째가 됐는데 그 아까 그 말씀하신 후쿠시마 현내에 이제 뭐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좀 많은가요?
예, 주민들이 지금 뭐 반경 뭐 3km에서 10km에서 20km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주민들이 거의 모든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게 안심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에서 또 방사선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유언 비어도 퍼져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전체가 지금 방사선에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 도쿄 쪽에서는 어떻게 뭐 주민 대피소가 뭐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은가요? 도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렇지는 않은데 네. 아무래도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빨래를 밖에 널지 않거나 아. 그리고 밖에서 입었던 옷을 잘 싸서 그리고 뭐 피부를 너무 드러내지 않는다던가 네. 마스크를 꼭 한다던가 그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아, 그렇군요. 자, 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는 이 제한 송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뭐 전기는 예. 잘 들어오고 있나요? 아, 예, 지금 도쿄, 그리고 중심가 23구 안에서는 지금 정전이 실시 안 되고 있고, 이제 외곽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제한송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오늘 아침 새벽 6시 20분부터 이게 제한송전이 되기로 해서 정전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요. 네. 계속 그 정전이 아니고, 그 계속 전력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예, 정전으로 다 연락을 받은 전철 회사들이 다 쉬고 있는데 네. 전력을 갑자기 공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전철역으로 몰리고 아. 뭐 이런 혼란이 예, 대단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한 송전이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오늘 오후 5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도 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제한 송전이요? 예예. 네 예. 그러면 내일 오전은 이제 출근길과 통학길에 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예, 불편을 당연히 이제 미리 공지가 되면 사람들도 네. 이제 뭐 다른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되는데 오늘처럼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예. 다들 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불만도 나왔었어요. 아.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일본인들이 아 여기 도쿄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 동북지방에 지금 재난이나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확산되고 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많이들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예, 예. 전철이 운항된다 안 된다 그런 공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지금 방송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게재가 되고 있고요. 예. 예, 그 라디오나 뭐 이런 면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정전에 대한 소식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다고 하세요. 예. 네. 근데 오늘 그러면은 뭐 원래 제한 송전이 된다고 해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도로 정체가 상당했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전철이 운행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자가용을 몰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침에 택시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침 택시를 기다리는 줄만 뭐 2시간 이상 계속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석유가 없는 경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 지금 뭐 어디 주유소에 가도 차가 뭐 수십 대씩 늘어서서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대당 2,000엔씩밖에 못 넣도록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도 지금 자가용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쿄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이 현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진 관련 소식 뭐 특별한 것들은 있습니까? 예, 뭐, 어제까지는 24시간 특별 방송으로 해서 계속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네. 오늘은 조금 뭐, 이 버라이어티도 좀 섞어가면서 아. 조금 안정된 분위기고요. 그리고 뭐, 11일 지진 강진 당시를 지금 돌이켜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지만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도쿄에도 있었고요. 아, 그걸 감지하셨어요? 예, 그럼요. 예. 여기도 예, 꽤 느낄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속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아직까지 일본 전체가 이제 비상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긴급 비상식량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비상식량은 보통 일본에서 보통 가정에 하나씩은 다 구비를 해놓고 뭐 통조림이나 뭐 이런 네. 건 다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태로는 뭐 통조림이나 뭐 빵 종류 같은 거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들 다들 이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대기를 네. 일단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왜 물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특히 또 아기 기저귀랑 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물가가 뭐 이렇게 뛰고 그런 거는 없나요? 물가가 뛰는 거는 예, 특별히 뭐 석유값 오르고 그런 정도는 밖에 없는데 예. 예, 물건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문기자 안민정 기자였습니다.